크리스마스 선물. 저 말라깽이 산타예요. 와, 거연한 귀엽다. 아! 귀엽죠, 여러분? 개 귀여워, 이거 봐. 아, 돌리면서 보여줘야 돼? 좋아요! 아파요! 여기 구름기도 매매해요. 못 알아면 먹을 예정. 용초! 장어에 케이크 볼래? 맡았어요. 맛이에요. 안 먹는다며. 맛이에요. 한 잔. 대충 맛이. 자 먹자. 3년도 고생 많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짠. 짠. 그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 와사비가 여기 숨어 있어요. 네. 아시죠? 이게 똥처럼 숨어있긴 하거든요? 똥이라니. 그, 알아서 잘 드세요. 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였어? 네. 난, 아, 우리 다나 유튜버 됐네. 이제 가면서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짠. 네, 안 돼요, 와사비. 맛있어? 아삭아삭. 근데 간장 안 찍었네? 아, 이거 봐요 여러분. 엄청 뚱뚱하다. 저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야. 원래 구름이가 옆에 안 다가오거든요. 얘 총알개라서. 오늘은 먹을 게 있어서 이제 옆에 있는. 맛있어. 그냥 귀여워. 또 크리스마스라고 다가오는 거니? 아님 너가 진짜 산타? 내가 보기엔 산타 아니고 그냥 먹을 거 훔쳐 먹으러 온 도둑인데요, 이 정도면? 도둑개야? 누가 봐도 도둑개인데요? 도둑이 개라면 사람들이 그냥 주지 않을까? 아니지. 여러분 예전에 같았으면 개고기 먹... 깻잎 너가 드니까 눈 돌아가네. 그냥 안 돼. 깻잎은 안 돼. 안 돼요. 네, 이제 사온 케이크 한 입 먹어주는 거. 케이크. 근데 여러분, 방어에 케이크 조합은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케이크에다 회를 얹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근데 회를 썰어주긴 했는데 두툼하네요. 아, 산낙자가 될 거야. 야, 왜 말 안 했어? 생각 못 했어. 야, 진짜. 산낙지 개맛있는데. 저번에 오빠랑 술 먹을 때. 둘 다 배가 졸라 부른데, 우리 전에 산낙지 먹었잖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산낙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배불러도 산낙지는 먹을 수 있다. 그렇지. 걔는 들어가. 걔는 어떻게든 들어가게 돼 있어. 오빠랑 산낙지에다 술 한 잔 더 먹었잖아. 귀엽잖아. 맞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르골이 있거든요, 10에? 이거 제일 좋아해요. 열어봐요. 디즈니 수셨어요. 오! 되게 이쁘다. 그치? 응. 아, 이거 이야기 읽어주는 거야? 어, 대박. 줄거리 나오는 거야. 진짜 이쁘다. 그치? 응. 근데 사기적으로 비싸요, 그거.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사기적으로 비쌉니다. 야, 근데 이거 제품명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뭐라고? 성인용 장식품. 이래서 마른 것들은 빵댕이가 가볍다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몸이 가벼운 거야. 아니, 빵 마른 것들이 잘 움직여. 저희 구름이도 나와요. 저희 애기예요. 나는 나중에 월 300 이상 버는 편집자가 된다면 집에 소주 대신에 앱소를 쌓아놓고 살 것이다. 술 맛있어. 난 나중에 혼자 살게 된다면 혹시 난 나중에 혼자 살게 된다면 술 냉장고를 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술 냉장고 아시죠? 술 냉장고 꼭 사고 싶습니다. 왠 줄 알아? 왜요? 알코올 좀 돼. 아, 그래도 사고 싶어요. 진짜 사고 싶어요.
불명장군 비싸지 않아. 그 안에 채워놓은 술이 비싼 거야. 소주랑 제가 복분자도 좋아하거든요. 소주 복분자랑 졸라 많이 채워놓겠지. 또 그거를 맨날 제 월급으로 빵꾸 내면서 넣겠죠? 이번 달에 이거 사서 돈 없어 이러면서 집에 와서 술 마시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산 게 술이고 기승전 술. 근데 와인이랑 양주를 먹어봤는데 너무 안 맞아요 저랑. 나 와인이랑 양주는 내 입맛 안 맞아.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싸구려 입맛이라. 아니야, 양주랑 와인은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 그래서 안 맞는 거 같아. 근데 난 보드카는 맛있더라고. 얘는 보드카야, 앱솔은. 근데 얘가 약간 그게 있어. 혼자 막 일하고 이럴 때 한 잔 하고 일하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 래퍼 마냥. 래퍼들이 그래서 래퍼 마냥. 약 대신 보드카를 빨겠다. 그니까, 근데 약간 보드카는 감성이 있다고요. 혼자 골방에서 일하는데 소주를 마시면 약간 이래서 예술인이 안 돼요. 페인 같지만 아시죠? 이래서 여러분 저도 예술인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가리 저희 저 저도 약간 예술 전공이지만 예술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아가리. 아니 생각해봐. 상상을 해보라고. 너가 방 안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데 소주 마시는 거랑 이렇게 하나 글라스 놓고 홀짝홀짝 마시는 거랑 뭐가 더 있어 보이니? 맛은 똑같은데 감성 차이. 이래서 예술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예술은 비싸. 자 네일 아트. 검은색 네일을 한 이유가 있어. 뭐? 내가 원래 짧은 손톱에 네일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 뭔가 되게 짧동해가지고 별론 것 같아.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잘 어울리는데? 내가 이번에 밴드 공연 보러 갔다 왔잖아. 근데 거기에 보컬이 검정 네일을 하고 온 거야. 짧은 손톱에. 근데 그게 너무 힙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했어. 진짜? 착하. 검정 네일. 근데 이 얼핏얼핏 보이는 이 검정 네일이 너무 눈에 띄는 거야. 뭔가 너무 힙하고 좋아 보여. 그래서 했어. 착하. 나는 이 길다란 양갈래가 너무 좋아. 아, 머리카락이 안 길어서요. 이게 내가 최근에 한번 잘랐었잖아.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잘랐더니 양갈래를 하나 이 정도밖에 안 오는겨.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난 긴 양갈래가 좋은데. 근데 그거 알죠? 얘가 숱이 진짜 개많아요. 저는 얘 한 마디예요. 진짜 개부러워. 짜증. 이 하나가 네 머리자. 진짜 너무 싫어요. 둘 다 번데기 안 먹어서 번데기만 남아두는 것 봐. 번데기 안 먹어요? 가위바위보에서 하나 먹게 할래? 아니요. 왜? 야 X코! 아! 아! 잘 왔다. 아직도 갖고 있어? 어 당연하지. 보이지 말란 말이야! 어. 까봐. 우와! 펩시 개 싫어. 치킨. 이게 무슨 치킨이라고? 살살 치킨. 살살 치킨? 어디 거야? 교촌. 교촌은 인정.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이제 벌써 좀 취했네. 빠이빠이. 저 이미 취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얼굴 보이세요? 개빨개요.